변호원이 안 들어오신다고요? 네. 일단은 제 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. 네. 안 들어와요. 아, 들어오네, 들어오네. 들어와. 여보라 한번. 이 손으로 하니까 안 되네. 선이 잘 고정이 안 났는데. 이게 확 꺾였으면 모를까. 찍힌 것 같지도 않는데. 한번 어쩌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. 그러면 파워일 수도 있고, 파워일 수도 있고, 메인보드일 수도 있는데, 일단 파워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, 네. 다시. 파워 전기는 지금 없는데, 파워를 바꿔서. 지금 파워를 바꿔도 켜져요. 음향이 문제였네. 그러면 얘의 문제는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. 스위치 좀 봐볼게요. 스위치.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안 켜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. 그쪽 그거 한번 봐볼게요. 요거는 이제 스위치를 강제로 이제 킨 거고요. 이제 다시 파워를 이제 바꿔서 또 해봐야 되겠죠. 한 번은 되니까 한 세 번 정도는 해보거든요.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스위치 고장인 것 같아요. 지금 세 번 정도 켜졌거든요. 아 이게 끊어졌네. 아 끊어졌어. 네. 이 스위치는 보니까 교체를 제가 못하는 스위치고 따로 스위치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럼 개척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단 얘는 스위치를 못 바꾸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못 바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달았습니다. 밖으로 오 스위치요? 예, 예. 그러니까 이거 못 치면 쉽지 않은 안쪽에서 글루건으로 붙여놨어요.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약을 깔아놓으셨어요. 알약이 최근에 문제가 있었어요. 알약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. 그럼 사장님 수리비가 이거 조금 받아. 다행이네요. 이게 좀. 어, 아까 내 케이블로 했죠. 예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세요. 네.